블랙헤드 제거를 했는데 그 다음날이 되면 바로 블랙헤드가 올라오시는 분들 있죠. 피지 박멸템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진짜 좋은 게 그냥 이거 딱 하나만 있어도 피부 피지나 요철 관리가 다 되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비포 애프터로 비교를 해보면 피부에서 그냥 반딱반딱 광이 나는 게 완전히 느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입니다. 여러분 다들 썸네일 보고 찔려서 들어오신 분들이 100%겠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코 블랙헤드 제거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데일리하게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보다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각 잡고 피지들을 좀 이렇게 쫌쫌따리 모아봤는데요. 평소에도 한 딸기 코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범이도 옆에서 제 코를 보면서 막 딸기 코라고 놀리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제가 그럴 때마다 약간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그 말들을 들어오면서 제가 부끄러움을 참으면서 이 영상을 위해 열심히 모아봤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딸기 코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외모가 아무리 예뻐도 가까이서 봤는데 코에 이렇게 딸기처럼 딸기 씨들이 콕콕콕 박혀있다? 그러면 약간 조금 깨는 거 뭔지 아시죠? 약간 저도 좀 그런 편이어가지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에 진짜 많이 공감이 되는데 진짜 저는 1소를 만나기 전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제가 1소의 코팩을 만나고 광명을 찾은 거예요. 근데 또 이 코팩이라는 거를 좀 매일매일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잖아요. 가격적인 부담이라든지 각 잡고 케어를 해야 되는 느낌이니까 내 피부에도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일리하게 케어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피지의 종류에는 블랙헤드뿐만 아니라 화이트헤드도 존재가 한단 말이죠. 블랙헤드는 눈에 정말 잘 보이지만 평평해요. 그래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이트헤드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되게 오돌토돌하게 입체적으로 좀 돌출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이 위에다가 그냥 해주면 정말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제가 사진에 이렇게 띄운 것처럼 이 턱 아랫부분이랑 이 미간 부분 그리고 이 요철이라고 하죠. 이 눈 및 코 옆부분 이렇게 좀 오돌토돌 화이트헤드가 튀어나오면 진짜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고 일단은 메이크업 결과물이 정말 퀄리티가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피부 메이크업이 뜬다 하면은 기초부터 잘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기초를 잘 하기 이전에 클렌징을 정말 잘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저분해 보이는 요철들 그리고 블랙헤드들을 1차적으로 제거를 해준 뒤에 좀 더 탄탄하게 기초를 해주면 진짜 메이크업이 아예 안 먹으시던 분도 광명을 찾게 되실 거예요. 우리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왜 생기는 줄 아시나요? 일단 블랙헤드는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피지가 약간 과다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모공이 넓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름들이 우리 피부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이 피지들이 공기랑 만나게 되면 산화가 되거든요. 그 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검게 변하고 그게 블랙헤드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겨울에 우리가 피부가 진짜 건조해지잖아요. 그럴 때 건조하다고 정말 리치한 제품들만 바르게 되면 이 피지 제거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가지고 오히려 피지가 쌓이면서 더 블랙헤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에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면서 주기적으로 이 피지들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화이트헤드는 왜 생기냐? 화이트헤드는 우리 피부에 각질이 두껍게 쌓이면서 모공 입구가 막히면서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화이트헤드가 블랙헤드보다 조금 더 좀 관리하고 제거하기가 까다롭거든요. 이게 화이트헤드가 아무래도 좁쌀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좁쌀처럼 누르면 피지가 나올 것 같아서 손으로 막 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피부의 흉터로 바뀌면서 정말 울긋불긋 못난 그런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좁쌀은 이 피지가 좀 가득 차있기 때문에 짜면 그 피지가 나오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화이트헤드는 안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짜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여드름처럼 진짜 깊게 우리 피부 속에 뿌리를 박고 있는 놈들이라가지고 이 뿌리부터 제거를 해주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공통점이라고 하면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둘 다 우리 피부 속에 모공을 열어주고 그 안에 있는 기름들을 끝까지 녹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본격적으로 피지 박멸템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요거거든요. 요거는 1소의 슈퍼 멜팅 세범 소프트너. 요거는 1소에서 코팩 다음으로 출시된 피지 연화제예요. 제가 일단은 1소 코팩 마켓을 하기도 했었고 진짜 평소에도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던 찐템이잖아요. 근데 요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광고를 하기 훨씬 전부터 이거를 정말 꾸준하게 너무 잘 쓰고 있었거든요. 이 1소 코팩에서 가장 피지를 녹여주고 제거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요 일제란 말이에요. 요 피지 연화제는 이 일제를 대용량으로 만든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약간 이 코팩은 코만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피지 연화제는 더 데일리하게 좀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제가 이거가 출시된 이후로 사실 코팩보다 얘를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대용량이고 좀 화장솜에 묻혀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마음껏 붙일 수 있다 보니까 약간 심심하고 틈나면 그냥 해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본격적으로 요 피지 연화제를 뽕 뽑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렇게 묵혀놓은 정말 정말 지저분한 이 피부를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그냥 요 피지 연화제를 화장솜에 묻혀서 냅다 그냥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작은 디테일을 보여드리자면 보통의 요런 액체류는 토출구가 되게 넓게 나와서 화장솜에 짰을 때 액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양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요 1소 연화제는 뾰족한 캡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쫄쫄쫄쫄 좀 원하는 만큼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연화제를 화장솜에 조금만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피부에 붓게끔만 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에 얹은 상태에서 연화제를 직접 피부에 짜주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피지의 용액이 더 듬뿍 묻는 느낌이어가지고 피지가 효과적으로 더 잘 불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좋은 게 그냥 이거 딱 하나만 있어도 피부 피지나 요철 관리가 다 되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애초에 이 연화제가 나오게 된 계기도 일제가 너무 좋아서 따로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코팩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코팩 특성상 코에만 붙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너무 아쉬웠었는데 만약 나는 코에 피지가 너무 많아서 데일리한 요 느낌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코에만 부분적으로 요 노즈팩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요철이 많다 그리고 미간에 블랙헤드가 너무 많다 하시는 부위에 좀 부분 화장솜에 요 피지 연화제를 묻혀가지고 사용을 해주셔도 진짜 좋아요. 그리고 요렇게 붙이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붙인 채로 좀 할 거 하다 보면 피지가 엄청 불어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샤워를 해주고 나와서 피지가 불어난 상태에서 요거를 사용을 해주면 더 효과적으로 피지가 제거가 되기는 하는데 저는 보통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유분기가 많이 피부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저는 진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때요? 진짜 대박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피지를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제가 정말 평소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딥클린 마스터 피지 제거기를 써줄 거예요. 이게 면봉은 써줄 때마다 버려야 되니까 같이 쓰다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괜히 막 불편한데 이거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도 너무 편하고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요. 이게 피지가 충분히 불어났기 때문에 힘을 굳이 막 세게 주지 않아도 피지가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힘을 줘서 피지를 제거하지 마시고 정말 그냥 살살살살 이렇게 조심조심 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살살 밀어주면 진짜 약간 우엑스러운 이 피지들이 정말 잘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보시면 진짜 다들 구매를 하러 가실 것 같아요. 들 정도로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피지 제거는 끝인데 저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 피부 속에 완전 속끝까지 피지를 제거해주고 싶어가지고 오일 단계까지 추가를 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1소 클렌징 오일도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한 통을 진짜 완벽하게 다 비웠는데 세 통 넘게 비우고 이 빈 통을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쟁여두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게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나 봐요. 그래서 보여드릴 게 없지만 또 그 와중에 반통 이상을 또 썼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많이 쓰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피부가 진짜 평소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저는 오일류를 사용을 하면 피부에 트러블이 바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요 1소 클렌징 오일은 오일리하지 않고 되게 산뜻한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분기가 많지 않고 마무리감이 좀 산뜻하다 보니까 오일리한 거 무거운 거를 못 쓰시는 분들이 썼을 때도 정말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용감이고 진짜 유일하게 트러블이 안 나는 클렌징 오일 중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메이크업도 너무 잘 지워지거든요.
있거든요. 눈화장 빼고는 진짜 이 오일로 그냥 다 세정을 해주는 편인데 오일로 얼굴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고 물에다가 손을 딱 씻었을 때 그 꾸정물이 나올 때 희열감이 대박이에요. 너무 잘 지워져요. 그리고 클렌징 오일에 이게 라하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피부 각질도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날 당일에 오일팩을 해주는데 오일을 넓게 그냥 내 피부에 올려놨다가 유화를 시켜서 약간 이렇게 롤링을 해준 다음에 한번 세안을 해주면 내 피부에 있는 각질들이 싹 녹으면서 메이크업이 진짜 너무 잘 먹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클렌징 오일을 손에 짜서 피지를 제거해준 부분에 롤링을 해주는데 피지가 빠질 때까지 좀 롤링을 해주고 물로 유화 과정을 꼭 거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세안 브러쉬를 이용해서 세수를 해주시면 끝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제가 진짜 이것도 잘 쓰고 있는 세안 브러쉬거든요. 이게 세안을 할 수 있는 실리콘 브러쉬 부분과 그리고 또 워시오프 팩을 펴바를 수 있는 이 팩 브러쉬 부분이 듀얼로 되어 있는 이런 브러쉬예요. 그래서 클렌징을 조금 더 딥하게 하고 싶다. 손으로만은 세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이 실리콘 부분으로 클렌징 폼을 짜가지고 세안을 해주시면 진짜 깔끔하게 세안이 되거든요. 이런 코 옆부분이나 턱 부분 그리고 이마나 잘 끼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되게 꼼꼼하게 딥클렌징이 돼서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피부에서 이렇게 광이 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건데 비포 애프터로 비교를 해보면 피부에서 그냥 반딱반딱 광이 나는 게 완전히 느껴집니다. 이렇게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줘도 메이크업이 정말 정말 잘 먹고 좀 좋은 매끈한 피부 컨디션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제 후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근본적인 피지들을 제거를 해주고 피부 속을 깨끗하게 비워줬으면 그 다음에 피부 속을 채워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블랙헤드 제거를 했는데 그 다음날이 되면 바로 블랙헤드가 올라오시는 분들 있죠. 이 피부 속에 수분을 제대로 채워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블랙헤드는 내 피지가 과잉 분비되면서 공기 중에서 만나서 산화가 되면서 검게 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피부 속에 있는 기름기를 다 없애줬는데 이 안에 수분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 피부는 또 비상 삐용삐용 울려요. 이 수분이 없으니까 유분이라도 뿜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또 과잉 분비가 되면서 또 블랙헤드가 생기는 거거든요. 비워도 비워도 계속 블랙헤드가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이 후관리에서 꼭 수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거를 완전 추천이 아니라 강요드릴게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메디큐브의 제로 모공 패드 2.0 요거예요. 요거는 진짜 쓰다 보면 약간 내 모공이 촘촘하게 케어가 되면서 좀 모공 타이트닝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패드거든요. 필름이랑 보습이랑 모공 수렴까지 같이 돼가지고 모공을 비워내준 다음에 무조건 필수로 같이 써줘야 되는 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평소에도 제가 피지 연화제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그냥 데일리로 이 패드를 진짜 많이 사용을 해주는데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 늘어진 모공 케어가 진짜 확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한번 피부결을 쓸어가지고 가볍게 한번 닦아내주고 마지막에 기초 다 끝나고 나서 약간 팩 해주듯이 코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확실하게 모공이 쫙 조여지는 그 느낌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거는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이것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단계별 구중 히알루론산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정말 깊은 곳부터 이 피부 겉까지 진짜 촘촘하게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앰플이거든요. 이 모공을 비워줬을 때 기초들 중에서 수분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앰플인 것 같아요. 패드로 한번 좀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 앰플로 촘촘하게 내 모공 속을 수분으로 채워주고 크림으로 막아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완전 데일리하게 이 히알루론산 웰라쥬 앰플만 그냥 딱 바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단계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바이오힐보의 프로바이오덤 99.9 멜팅 콜라겐 아이필름 기획 세트 요건데요. 이거는 그냥 콜라겐 필름이에요. 근데 이 수분 다음에 또 콜라겐으로 모공을 채워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탄탄하게 내 코에 비워진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가 있어서 확실히 그 다음에 유분기가 올라오는 게 엄청 덜해요. 이 또 콜라겐 팩을 해주면 너무 좋지만 귀찮으니까 코에만 부분적으로 콜라겐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찾은 게 요거예요. 아이패치인데요.
이렇게 눈가에다가 붙이고 미스트를 뿌려주면 콜라겐들이 녹아서 이렇게 피부에 흡수가 되는 그런 원리예요. 근데 얘도 완전 고함량 콜라겐이라서 이거 하나만 딱 코에 써줬을 때도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대신에 얘는 열매인데 조금 비싼 느낌이 있어가지고 진짜 스페셜 케어 해줄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요 웰라주의 리얼 히알루로닉 프로 리프팅 크림이에요. 근데 요 크림은 홈쇼핑 전문으로 판매가 되는 크림이거든요. 근데 제가 써봤던 크림 중에 진짜 피부 탄력을 정말 탄탄하게 제일 많이 끌어올려주는 크림이 이 크림이에요. 단단한 느낌이기 때문에 낮에 바르면 무겁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 크림은 수분뿐만 아니라 피부의 탄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내 피부 속에 있는 이 피지들을 다 제거를 해준 다음에 사용을 해주면 진짜 팽팽하게 피부를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간단하게 피부 피지 관리하는 법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데일리템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피지 연화제 이거는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올영 세일 기간 동안 할인된 금액인 16,06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대요. 진짜 너무 싸지 않아요? 이 피지를 불리는데 같이 사용을 했던 이 화장솜 있죠? 이게 40매가 들었거든요? 이거까지 추가로 드린다고 하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진짜 꼭 구매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만 영상 마무리해주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